고도 비만은 전체적으로 저항이 크고 부상 위험이 높아 어떤 운동이더라도 쉽게 따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도 비만인 분들의 다이어트는 일반인들의 다이어트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로키니 전수현 코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과체중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체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상체에 집중한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하체편 영상은 화면 위에 뜨는 카드를 통해 보러 가실 수 있으시니까 아직 보러 가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체편 영상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고도 비만이라면 상체 운동 간 운동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세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약한 상체 근력. 보통 하체는 몸의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근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체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근력 부족, 근육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로 설정하여 정확한 자세로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에 따른 손목 통증. 기본적으로 내 손목이 체중을 버틸 수 있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대부분 손목 근력은 약하고 그에 비해 버텨야 되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푸시업과 같은 손목으로 체중을 지지하는 운동은 필수적으로 난이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휜 요추와 약한 코어 근육에 따른 허리 통증. 흔히 D라인이라고 하죠. 뱃살이 굽게 되며 상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체중도 앞으로 쏠리게 되고 덩달아 요추까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요추가 체대로 휘게 되면 척추뼈의 가장 약한 부위가 부서지면서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척추 신경들을 건드리게 되거나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밀려나와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체중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상체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팔 뻗고 어깨 돌리기입니다. 첫 번째, 팔을 측면으로 뻗고 손목을 세워줍니다. 두 번째, 두 팔을 원을 그리듯 회전시켜줍니다. 세 번째, 반대 방향으로도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두 번째, 상체 옆으로 굽히기입니다. 이 동작은 측면 복부를 풀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왼손은 허리에 대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섭니다. 두 번째, 몸통을 오른쪽으로 굽혀 최대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최대한 내려갔다 올라오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W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광배 근육을 풀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손바닥이 정면을 보도록 두 팔을 벌려 만세 자세를 취합니다. 두 번째,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팔꿈치가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내려줍니다. 세 번째, 다시 두 팔을 벌려 만세 자세를 취해줍니다. 첫 번째, 상체 복합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이두, 가슴, 그리고 어깨 전면부 근육의 근력을 발달시키는 동작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깨뼈를 최대한 하강시킨 자세에서 진행하고 호흡은 팔꿈치를 굽힐 때, 앞으로 뻗을 때, 들어올릴 때 내쉬어줍니다. 먼저 덤벨과 같은 중량이 있는 물건을 잡습니다. 팔꿈치를 고정하고 팔꿈치 관절을 최대한 접어줍니다. 팔을 정면으로 쭉 뻗은 후 그대로 위로 쭉 올리며 어깨 근육을 수축합니다. 천천히 어깨 힘으로 버티며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은 무게를 올리시는 것보다 수행 속도를 높여주시고 다리는 점핑잭 동작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더 높은 난이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원암 덤벨 플라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 측면과 가슴 근육의 근력을 발달시키는 동작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지면과 수평을 유지해 주시고 팔을 모으실 때 호흡을 뱉으며 가슴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손에 덤벨과 같은 중량이 있는 물건을 잡습니다. 덤벨을 잡은 팔은 옆으로 뻗고 반대 팔은 정면으로 뻗습니다. 어깨 힘으로 버티며 팔을 정면으로 이동해 가슴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정면으로 오면 덤벨을 반대 손으로 옮기고 해당 동작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동작은 지지면을 불안정하게 다리를 앞뒤로 벌려주며 진행해 주시는 방법으로 난이도를 상향시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밸런스와 협응력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원암 덤벨 로우 투 킥백입니다. 이 동작은 광배와 삼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한 팔을 지지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곳에 대고 몸통의 안정성을 갖춘 후 진행해 주세요. 먼저 오른쪽 다리는 굽히고 오른쪽 손은 테이블을 잡습니다. 허리를 40도까지 숙인 후 왼쪽 손으로 덤벨을 잡고 팔을 쭉 펴줍니다. 팔꿈치를 접으면서 덤벨을 최대한 들어올립니다. 팔꿈치를 고정한 후 팔꿈치를 폈다가 다시 접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팔을 떨어뜨립니다. 이 동작은 상체의 높이를 더 낮추어 지면과 평행에 가깝게 진행하는 것으로 난이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가동 범위가 늘어나 근육을 더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도비만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상체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난번 알려드린 고도비만 하체편에서처럼 고도비만인 분들의 다이어트는 일반인들의 다이어트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제의 나보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한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더 발전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시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